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30일 새벽 4시 4분입니다. 한국 남자 양궁도 단체전 금메달을 잡았습니다. 한국 양궁은 그러니까 올림픽 단체전 남녀 동반 3연패 기록을 세웠습니다. 김우진, 김재덕, 이우석의 남자 대표팀은 오늘 새벽 프랑스 파리의 군사박물관 앞에서 열린 양궁 남자 단체전 결승에서 프랑스를 세트 점수 5대 1로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로써 한국 남자 양궁은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대회와 2021년 도쿄 대회에 이어서 올림픽 단체전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전날 여자 단체전에서 올림픽 10연패를 이룬 여자 대표팀과 함께 단체전 남녀 동반 3연패를 기록한 겁니다. 김우진 선수는 이번 단체전 우승으로 2016년 그리고 2021년에 이어서 단체전 3연패에서 다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전날 여자 대표팀이 결승에서 슛오프 끝에 극적으로 승리한 데 반해 남자 대표팀은 상대를 실력으로 완전히 압도를 했습니다. 프랑스는 4강에서 터키를 꺾고 결승에 올라왔고, 터키는 3, 4위전 결정전에서는 중국을 이기고 동메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 동메달, 한국 금메달 이렇게 되는데, 터키 사람들은 한국을 형제국이라고 부릅니다. 한국 사람들도 터키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느낍니다. 그것은 인종적인 친근성 때문입니다. 터키는 한자로는 돌궐이라고 불렸습니다. 돌궐, 삼국시대 때 돌궐이란 이름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돌궐이 현지어로는 터키, 투르키예 뭐 이렇게 되는데 보통 영어로 터키라고 부릅니다. 투르키예라고 국명을 제대로 표기를 해달라고 해도 영어권에서는 터키라고 계속 부르는데 이 국명은 우리가 편한 대로 부르면 됩니다. 프랑스를 프랑스라고 부르고 잉글랜드를 영국이라고 부르는 게 거의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투르키예라고 부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터키와 한국은 돌궐과 이 한국에서 있었던 신라 백제 고구려 몽골과의 친근성이 있습니다. 한때 이들은 저 몽골 고원 중앙아시아 알테이 산맥 부근에서 같이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민족 이동이 있었습니다. 서기 4세기쯤 해가지고 이 돌궐은 서쪽으로 가고 돌궐족은 서쪽으로 진행하고 그리고 흉노족은 또는 흉노족과 비슷한 몽골족은 한반도로 동진을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아시아 대륙의 동과 서 끝에 있습니다만, 양극에 있습니다만은 이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우선 언어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랄 알타이어를 쓰고 있고,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은 몽골 반점이 있다든지, 또는 지금 말씀드리자고 하는 것처럼 이 기마, 말 타고 활을 쏘는 이런 전술을 일찍부터 익혀가지고 정복민족으로서 아주 당당히 이 세계사에서 큰 소리를 쳤던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전쟁 때 터키가 일개 여단을 파병을 해가지고 아주 용감하게 싸우고 전사자도 한 7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전사자 기준으로는 미국 영연방 다음이 터키입니다. 그런데 이 이상하게
양궁 부분에서 터키와 한국이 거의 항상 이 메달권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 역시 활을 쏘던 민족의 DNA가 지금도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활로서 세계를 정복한 것이 기만민족입니다. 기만민족은 말 타고 활을 쏠 줄 아는 전술을 일찍부터 익혀가지고 유라세시아 대륙을 석권을 했습니다. 그 계통이죠. 북방 기만민족 계통에 터키도 속하고 우리 한국도 속하고 또 이들 사이에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언어적 공통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문화적 또는 민족성의 공통점이라든지 이런 점에서 유달리 친근감을 느끼게 되는데 역시 이번에도 터키와 한국이 금메달과 동메달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저도 재밌게 봤는데 이 활을 잘 쏜다는 것은 말을 잘 탄다는 뜻입니다. 말을 타고 활을 쏘려면은 발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말 발거리. 그걸 등자라고 그럽니다. 등자. 등자의 발견은 세계 역사를 바꿨습니다. 아마 핵무기의 발견에 버금가는, 아니, 그 이상의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등자를 발견한 사람들이 등자로서 이 몸을 지탱을 하면서 말을 타고도 활을 쏠 수 있게 되면서부터 기만민족이 세계사의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이들이 유라시아 대륙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복 왕조를 만들고 문명을 파괴하고 또는 문명을 새로 세우고 하는 그 흐름 속에서 나타난 제국이 몽골 제국, 그리고 인도를 오랫동안 통치했던 무갈 제국. 무갈 제국은 이란으로 몽골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오스만 터키 제국, 이렇게 되는 거죠. 17세기에 세계 판도를 보면은 4대 제국이 있었습니다. 17세기, 18세기에 스페인을 이어가지고 영국이 세계로 뻗어가고 있었습니다. 즉 대영 제국. 그 다음에 인구로서는 가장 많았던 인도를 다스리던 무갈 제국, 그 다음에 오스만 터키 제국, 그 다음에 청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4대 제국 중에서 배를 잘 타는 영국을 빼면은 청나라, 무갈 제국, 오스만 터키는 뿌리가 같습니다. 요 3대 제국은 북방 기마민족 출신들의 전사 집단이 세운 정복 왕조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새삼 이 활의 중요성, 활과 말의 중요성을 이번 파리 올림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주 박물관이나 경주에 있는 천마총에 가보시면은 이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즉 샤머니즘을 믿고 있었을 때의 한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을 그 유물로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목민족들은 금을 좋아합니다. 금 세공도 잘합니다. 그리고 금관이 많아요. 신라처럼 금관이 많이 발굴되는 나라는 동아시아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라의 금관은 그게 동양적인 게 아니라 아주 서양적인 겁니다. 그 형식이 엘리자베스 2세가 썼던 금관이나 왕관이나 6세기, 5세기 신라 왕들이 썼던 금관이나 그 형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은 끝도 없습니다만은 파리 올림픽을 통해서
이 세계사의 흐름을 그 흔적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도 상당한 흥미거리라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